해야겠다 이건. 벌써 이제 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스타일입니다. 오늘 저 쉬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홍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오늘 룩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그냥 가죽 재킷. 근데 날씨가 춥다는데 더운데? 덥고 일단 가죽 재킷 입었고 그냥 하얀색 티에 하얀색 바지에 하얀색 부츠 신고 안경 쓰고 가방. 여기.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샵인데 얼마 전에 MIOB라는 브랜드 팝업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와가지고 오늘 왔어요. 되게 평상시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독특한 디테일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응. 근데 그거 가격이 예뻤어. 얼마지? 48만 원. 영아 이거 볼까? 되게 따뜻하다. 거의 패딩 수준인데? 얘가 약간 카라가 약간 좀 레이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네. 그래서 주머니가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세트. 가죽 재킷. 내가 이거를 원래 봤었는데 인터넷에서 품절이었는데 여기에는 있더라고. 이거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얘가 이쁘네.
이게 입으니까 훨씬 더 이쁘다. 그치? 요런 데다가 이런 모자를 이렇게 써주는 거. 나 이 모자는 샀다. 춤춰야 될 것 같아. 춤춰야 될 것 같아. 사진 찍을 때 진짜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 데일리룩 찍을 때. 가격대도 이거는 진짜 괜찮아. 92,000원. 여보, 이거 지금 알았는데 지금 이 보라색 컬러랑 이 주황색 컬러는 트래프샵의 한정판으로 나온 거래요. 대박이다. 원래 이 블랙은 여기 브랜드의 진짜 시그니처 팬츠인데 이거 이쁘다고 했더니 이게 지금 행사장 여기 행사할 때 리미티드로 나온 거래요. 대박이다. 내가 여자였으면 이거 샀다. 와, 누나 너무 이쁘다. 누나 근데 별로 그렇게 야한지 모르겠는데? 이쁘다. 와, 핏이 진짜 이쁘네. 아니 언니 몸매가 진짜. 이거는 MIOB에서 다른 라인으로 나온 건데 근데 되게 괜찮다. 이게 세트인데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다리 되게 길어 보여. 진짜. 오, 이 딱 부츠가 딱 보이는 이 끝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얼마나게?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예쁜지 몰랐네. 지금 제대로 안 써도 되는데? MIOB 풀 착장. 여기가 제가 홍대 올 때마다 자주 오는 빈티지샵인데 오늘은 시간 없어서 여기 한 군데만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계단 조심. 이거 니트 귀엽다. 오, 이 부츠 너무 이쁘다. 그치? 오, 가방 좋네. 좋아하는 스타일. 오, 가방 너무 이쁜데? 여기가 닥터마틴이 되게 많은데 다른 데보다 좀 제일 싸게 팔아. 네. 어? 디올 지갑. 디올 지갑 귀여워. 이거 이쁘다. 형, 오, 되게 특이하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우와. 그러네. 이쁘다. 29,000원 괜찮네. 그렇다. 오, 글씨가 되게 이쁘게 이쁘게 적혀있네. 오, 너무 이뻐. 응. 잘 어울리네. 이거 되게 짧아서 이쁠 것 같아. 이런 숏한 라이더 찾고 있었는데. 좀 어떻게 키던데. 이거 일단 입어봐야겠다. 얘가 더 큰가? 이거 봤어? 아니야? 안 보여줘. 끝났어. 이런 약간 사랄 느낌의
스위드 와인. 오, 이 가방 너무 이쁘다. 뭐지? 무슨 가방이지?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사야겠다. 이 가방은 무조건 사야 돼. 득템. 와, 이거 귀엽다. 키티. 어, 키티 입색. 부츠 이쁘다. 완전 빈티지 선글라스. 누나는 자켓 득템, 나는 가방 득템. 따로따로 담아줄래? 어? 같이 담아줘도 괜찮아요. 결국 또 샀다. 이제 쇼핑 끝. 바로 앞에 프린즈 그룹으로 맥주를 먹으러. 여기 제가 되게 자주 오는 친한 형 있는 프린즈 그룹 서울이라는 곳인데, 안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되게 좋아요. 아, 얘랑 예스케 그냥 갈까요? 오케이. 형 우리 감자튀김이랑 치킨 윙 튀김이랑 이거 필스너 세 잔이랑 콜라 하나. 배고픔을 즐겨야 돼. 드세요 이거.